고대 티베트인들은 초원을 떠돌며 방목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유목민이었죠. 척박한 환경 탓에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먼저 배웠던 티베트인들. 이들에게 동물 배설물은 유일한 연료였기에 죽은 자를 위한 화장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체를 초원에 놓아두는 풍장이 이들만의 장례의식이죠. 여기서 천장의 기원은 시작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성지 랑무스, 그곳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장과 같은 티베트만의 독특한 불교 문화가 시작된 건 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베트의 왕 송첸 캄포가 당해 원천 공주를 황후로 들이는데 원천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불교 문화도 함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티베트의 종교는 토착 종교인 본교와 인도 불교가 상호 교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종교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 한족의 불교가 유입돼 새로운 티베트만의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전파돼 불교는 티베트인들의 모든 생활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마치 외딴 섬처럼 자리 잡은 야칭스가 세상에 알려진 건 불과 27년 전입니다. 약 만여 명의 출가자들이 집단촌을 이루어 살아가는 동티베트 불교 사원이죠. 야칭스에선 하루 두 차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대규모 법회가 열립니다. 붉은 가사와 모자를 써서 홍모파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티베트 불교의 가장 오래된 종파인 닝마파 수행자들입니다. 교단 한가운데 자리한 런보체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수행자들.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돌고 도는 환생의 고리를 끊고 해탈에 이르고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초고랍 승려도 이곳에서 18년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의 법회가 끝나고 교단에서 내려온 런보체를 향해 수행자들이 축복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들에게 런보체 악상은 위대한 스승이자 살아있는 부처 활불입니다. 이곳은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며 승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하는 공간이죠.
10만 번의 오체 투지가 끝나면 공양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음을 위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이승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야칭스를 찾은 이들의 발길이 부쩍 더 끊이질 않습니다. 수행을 끝낸 초그랍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 언덕으로 향합니다. 초그랍은 야칭스의 유일한 천장사입니다. 야칭스의 사원이 세워진 후 그 시간을 함께 해온 천장터엔 지금도 2, 3일에 한 번씩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장을 치르고 나면 육신을 떠난 모든 영혼은 낯선 사후 세계로 가거나 수많은 신들을 만난다고 티벳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8세기경에 만들어진 죽음 뒤 사후 세계에 대한 안내서인 티벳 사자에서에 따르면 불보살들은 자비로운 모습이나 때로는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나 죽은 이를 성불로 이끈다고 합니다. 천장의 독수리 역시 불보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칭스의 승려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차로 30여 분 떨어진 마을. 생을 마감한 70대 한 노인의 포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포화는 죽은 자의 의식이 사후 세계에서 환생할 수 있게 해주는 밀교 의식입니다. 외부인들에게 철저하게 차단돼 30분 동안 이어지는데요. 머리 위 정수리 부분에 바늘로 구멍을 내면 의식은 끝이 납니다. 죽은 자의 머리는 영혼을 육체로부터 가져가기 위해 아미타불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합니다. 집안에서의 포화의식이 끝나면 시신은 상여도 관도 없이 사원으로 옮겨집니다.
전정을 하기 전 고승을 모시고 다시 한번 포화의식을 하죠. 가족 중에 여성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티벳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를 독수리 먹이로 바치는 천장을 치러 이승의 생을 마감합니다. 런보체의 임명을 받아 천장을 직접 주관해온 지 6년째. 그는 자신의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신을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묶은 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윤회와 환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낮은 연불 소리가 천장터에 울려 퍼진 지 30여 분. 이제 망자의 영혼이 독수리의 몸을 통해 하늘로 오를 시간입니다. 그냥 그렇게 따리. 49제를 위해 시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서 유가족에게 전하고 나면 천장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는 과정이 익숙한 듯 독수리들은 조용히 천장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남기지 않고 떠나기 위한 생의 마지막 도시가 이루어지는 순간, 육신을 독수리 먹이로 바치기 때문에 조장이라고도 불리는 천장은 천년을 이어온 이들만의 풍습입니다. 망자의 가족들은 그저 이 시간을 지켜보며 극진하게 마음을 다합니다. 처음 세상에 올 때 그랬듯 완전한 무의 존재로 돌아가는 길. 티베트 사람들은 육신을 아낌없이 보시할수록 더 나은 삶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그라베 손을 빌어 떠난 영혼은 지금 어디쯤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nga himar che cha nondu kheda yu nena te se tak tak war jo khne te nondu kheda yu che himar se ogo to manna ti osu ya tong ta na chu pa da choman gele taram ta kheda yu nondu himar se chin chwa mar tak wa se je ta na me himar se 자신의 손이야말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주는 가장 고귀한 손이라 믿는 조그람. 对西藏来讲，天葬啊，它是一种死亡之后的这种他的遗骸的一个处理的方式。因为西藏人他们信仰佛教，那佛教主要的修行啊，实际上。 是精神，也就是说，是他的这个心的这种修炼呢，而且是随着轮回不断的去进步的，因此呢，一生一世的修行啊。 전장을 끝낸 유가족들은 사원 근처에서 49일 동안 머물며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천장을 하기 전에 받은 망자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모시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두 일곱 번의 제를 지내는 49제. 티벳 사람들은 제를 올릴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법문을 들려주면 망자는 정토에 이르거나 좋은 인연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칭스의 겨울은 길고 혹독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의 하루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원 안과 밖의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원 밖에서의 모든 일상 역시 하나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빨래부터 식사까지 야칭스에서 모든 생활은 수행자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루를 따뜻한 물에 개어 반죽한 참파가 초고라비 준비한 끼니의 전부입니다. 이방인의 눈엔 궁색해 보일지 몰라도 그는 이곳에 온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젠센 라마 아축된 선인 라마 족성지 카로트 말 성지 드리지 라마 성지 드리지 라 니 하다사 니 드리다 먹은 남버톤 라 라톡 샘천 그 돈에 더자 탑진도 타르긴 나서 군더지 더그 통용지 샘천에 더그 직된 그 따노 더자 효용 니가 남버지 라말라지 라마로 보지 식사를 끝낸 초고라비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장터. 만여 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먹을 거리를 준비하죠. 생필품을 파는 작은 가게도 있습니다. 조그랍도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가 천장의식을 치를 때마다 한 번에 버는 돈은 우리 돈으로 2만 7천 원 정도로 다른 수행자들에 비해 조금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볕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은 수행자들. 수행의 어려움이나 생활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죠.
드디어 노승의 점괘가 초그럽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생을 다할 때까지 천장사를 해야 한다는 노승의 말이 그는 싫지 않은 모양입니다. 선수 만든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지만 부처를 향한 마음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다음 날 있을 천장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드넓은 대지가 속살을 드러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행승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천장터에 버려진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죠. 주술승년 니시시마는 초고라비 앞서 이곳 천장터를 8년이나 지켰던 천장사입니다. 어린 수행자들에겐 천장터의 모든 풍경은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인굴은 이승의 덧없음을 깨우치게 해주죠. 생명의 마지막 종착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인 천장터. 생명이 있는 모든 것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역시 불교의 가르침이죠. 꼬박 나흘에 걸쳐 이루어진 작업, 음산한 기운을 내뿜던 천장의 묵은 때가 비로소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혹시 천장사 해볼 생각은 없는지? 맞다. 조금 덥대요. 왜? 수고도 많아 보시러. 아, 무서워지지? 가나 가나. 아니, 혀끝이나 혀혀리지. 혀끝하네. 두바치 두툴 말이지. 외부의 눈에는 잔혹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해도 최고랍은 천장사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말끔해진 천장터에 찾아온 세 명의 주업. 노승과 60세 남자, 그리고 18살의 소녀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에 맞는 뜻밖의 동행이랍니다. 어린 소녀는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마지막까지 끼워진 반지가 뒤늦게 거두어집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오늘도 반복되는 숭고한 의식. 천년을 이어온 이들만의 장례의식.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은 죽음의 의식을 함께하면서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세상에 왔던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순백의 세상이 환하게 비춰줍니다. 대자연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